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5.18 영령들과 광주 시민들은 그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5.18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의 뻔뻔함이 지금도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습을 해외에서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그날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날의 기억을 회고록으로 펴낸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부친인 선교사와 함께 1980년 5월 광주를 목격한 제니퍼 헌틀리 씨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역에는 홍희연 통역사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i, how are you? 네, 제니퍼 씨, 1980년 5월 그 당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Well, when people talk about 518, it's not just one day. It was violence spread over a 10-day period. 사실 우리가 5.18이라고 부르지만 이 5.18은 하루가 아닙니다. 열흘 동안 굉장히 계속해서 확산돼 퍼져나간 폭력이었죠.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총성입니다. 늘 총소리가 들렸고요. 저한테 낯선 소리였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남습니다. 군인들도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또 병원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광주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병원으로 몰려들었던 부상자들 기억을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사실은 목사셨고 선교사로 가셨는데 당시 부친이 체포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집에 달하게 또 숨겨준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That is correct. Around in different houses around Gwangju. The military was coming to into people's houses. 네, 그렇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같이 보이거나 시위에 참여한 것 같이 보이기만 해도 실제 아무 시위에 관계없는 사람들도 다 끌어내려서 구타하고 그리고 나서 체포해서 끌고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광주에 있던 여러 가족들 중에서 저희 가족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좀 숨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저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10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하셨던 건데 이건 뭐 이해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는 하셨는지 궁금해요. I knew that it was dangerous what we were doing and that of course 위험하다는 거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심지어 광주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는 당시에는 이해하지를 잘 못했고요. 나중에 가서 더 잘 알게 됐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원래도 취미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부친이 그 계엄군 총격을 받아서 범행원에 이제 실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이제 인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셨다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진들이 또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스페터 씨에게도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That is correct. My father was a photographer. 네, 아버지께서 사진을 잘 찍으셨고요. 그리고 집에 암실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주력을 하셨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언론이 또 검열을 갖다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실대로 기억해서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었는데요. 특히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참혹한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총상을 입고 오고 몸에 끔찍한 부상을 많이 입고 이런 걸 다 보셨는데요. 특히 그때 사용된 종류의 총알이 그 위험한 종류였기 때문에 그때 특히 끔찍한 부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암실에서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사진들이 그때도 참 끔찍했지만 지금 봐도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봐도 충격적인 사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께서 찍은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 봐요? Yes, my father digitized all of his.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광주 사태 때 사진을 포함해서 아버지께서 찍으신 사진들 가족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지금 디지털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런 사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사실은 마사 헌틀리 씨죠. 마사 헌틀리 씨도 광주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이제 써서 국내외 언론에도 알리시고 또 두 부모님께서 두 분이 뭐 강연도 다니시고 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That is correct. My mother was a journalist. 예,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광주 시민이 쉽게 이런 그 자신들의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없었어요. 당시 언론이 검열을 이제 언론이 검열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또 언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들의 기고도 하고 기사도 쓰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많이 이제 부탁을 했었죠. 얘기를 해달라, 진실을 알려달라. 그때 그날 그 광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어머니께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근무를 하셨던 패터슨 목사님의 부인, 패터슨 부인하고 저희 어머니가 같이 그 편지를 갖다가 쓰셨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정되고 있다는 거, 그런 지금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기억을 받으러 하고 있다면 이제 몇 분의 그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이게 북한이 일으킨 사태다,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특히 이제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저희 가족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저희들이 다 본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일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럴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금 이 5.18에 대해서 어쩌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젊은 사람들이 왜곡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네, 책도 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니의 다락방이라고 회고록을 펴내셨습니다. 자, 다락방 앞서서 이제 다락방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젊은 학생들을 다락방에 숨겨주셨다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다락방을 제목으로 한 건가요? That's exactly why the attic is where they actually. 예,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다락방에서 학생들이 숨어 있던 그 10일이 어쩌면 사태가 가장 최악이었을 바로 그 시기였는데요. 저희는 이 다락방에 숨어 있던 학생들이 진실이 그동안 이렇게 숨겨졌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의 은유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했죠. 모든 이제 언론이 검열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학생들을 다락방에서 지켜냈듯이 진실을 그렇게 숨겨진 상태로라도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저희가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진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책을 제가는 사실 좀 읽었는데요. 그 제목들이 이제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차 여행 그리고 이제 열흘 후, 이제 10일 후가 되겠죠. 열흘 후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목들이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Yep. Okay. So it begins. The book begins when my family was traveling from Gwangju to Taejeon, where my sisters were attending school there. And at the very beginning, there were strange things happening. 예, 바로 시작이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저희 여정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언니들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뭔가가 좀 이상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권력 공백이 시작이 되면서 군대들이 여기저기 동원되고 좀 그러던 이제 시점이었죠.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기차를 타고 있었을 때 그 기차가 정말 군인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군인들을 기차에서 좀 가끔 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요.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기차 전체가 다 군인들로만 꽉 차 있었고 또 군인들의 행동도 좀 이상했었습니다. 좀 거칠고 좀 아주 시끄럽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희가 그 기차에서 만난 군인들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 광주의 그 열흘의 시작이었고요. 열흘 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난 후 군대가 들어왔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군인들이 진압을 하고 그리고 학살이 일어나고 많은 죄 없는 시민들이 죽고 그랬던 그 열흘이 끝난 후였습니다.
네, 당시 10살인데요. 혹시 뭐 일기를 적어 놓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어릴 적이라서 기억을 다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I do remember. I was young, but I remember it very well. 네,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아마도 그때 기억이 아마도 굉장히 트라우마 기억이었기 때문에 아주 단단히 뿌리를 제 마음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의 얼굴도 똑똑히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숨어있던 젊은이들의 얼굴도 또 기억이 납니다. 또 군인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는 부모님이 다 집에 안 계시고 저만 있는데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갔다가 뒤져서 이러다가 이 젊은이들이 발각되면 어떡하지 겁이 났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총도 기억이 납니다. M16이라는 소총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 이건 이런 총이다, 이거 자동 소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그 대화를 해줬던 기억도 똑똑히 납니다. 그리고 또 총성, 이 총소리가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밤 할 것 없이 계속 소리가 났었고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아 새해에 이렇게 불꽃놀이할 때 터트리는 폭죽 소리 같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 사태 이후에 장례식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던 슬픔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 딸을 잃었던 저희 그 한국 친구들의 슬픔도 기억을 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출타 중일 때 군인들이 왔을 때 그 아이스티를 주는 그 장면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네, 책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자 회고록에 보면은요 시민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독재 타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와중에 전두환도 등장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전두환에 대해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Yes, absolutely. 네, 물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 장군 출신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 독재자고 근데 우리는 군사 독재가 될 건데 우리는 이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싶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광주에 그 계엄군을 갖다가 출동시킨 그런 이제 장본인이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전두환 씨가 최근에 재판을 받느라고 광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하고 싶은 말 혹은 전두환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싶은데요. It just confuses me because everyone could see and hear the helicopters, and there were hundreds and maybe thousands of people who witnessed the helicopters. 사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에 헬리콥터를 본 사람들이 광주에서 말 그대로 한 1,000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셨던 피터슨 목사님께서 실제로 헬리콥터에서 총격을 가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고 잘 알려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또 이제 법정에서도 증거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렇게 밝혀진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를 참 슬프게 합니다. 이제 물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죠.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전두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얘기를 해준다면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가족들과 한번 대화를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좀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2년 전에 자녀분들과 광주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분들도 5.18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Yes, I have talked to my children about the uprising. 네, 사실 가족들하고 늘 이제 이런 5.18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왔죠. 저희 가족 역사의 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해서 그걸로 이제 그 리포트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때 저희 어머니, 제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광주로 왔었는데요. 아마 그때 아이들한테 그게 정말 아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났고 이런
이런 일이었구나 충격도 받고 또 동시에 또 우리 가족이 한 일에 대해서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죠. 특히 그 저희 같이 왔었던 할머니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성적은 잘 나왔을까요? I hope that your daughter get a good grade on that report. She did. Thank you. She did. 네, 실제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아, 부친의 유골이 일부가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에 안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비명에 나는 용서했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Well, my father struggled to forgive Chun Doo-hwan. He held a lot of anger toward him. 예, 저희 그 아버지께서는 그 전두환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굉장히 분노도 많이 있으셨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그랬고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노를 품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회고록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광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죠. 또 선교사셨습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용서가 무엇인지 광주 시민에게 배웠다. 광주 친구들한테 배웠다는 얘기가 이제 회고록에 나옵니다. 회고록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광주 친구들에게 화가 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광주 친구들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고통과 아픔을 더 반복시킬 뿐이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정부가 천천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바다. 이런 대답을 들으셨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아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 의미를 듣고 나니까 이게 참 울컥하는데요. 자, 광주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서 보내셨고, 자, 우리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니퍼 그리고 제니퍼의 가족에게 광주는 어떤 곳인가요? I would say courageous. 저는 한마디로 광주가 무엇이냐 저에게 얘기하자면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주는 참 아름다운 도시고 또 굉장히 힘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광주를 얘기하라면 좀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군대가 그렇게 무참히 들어왔는데도 거기서부터 꿋꿋이 지켜내고 거기서 살아남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용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용기를 갖고 있지는 않죠. 네, 40년 전 광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니퍼 씨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아, 네, 그분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But I would like to say is that 저는 대한민국이 이분들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빚을 졌어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민주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죠. 그 상실감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투쟁으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치유를 받고 또 위안을 이분들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ell, you said Gwangju was courageous, strong, and beautiful, but I think you and your family was courageous, strong, and beautiful. Well, thank you for the interview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me on your show so much. 네, 지금까지 5.18 회고록 제니의 다락방의 저자 제니퍼 헌틀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통역에는 홍희연 통역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